자, 본인의 사주를 보자 하니까 본인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자수성가해 나가라는 사주팔자야. 응? 어렸을 때부터도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돈을 벌어 먼저 좀 나왔어라는 사주팔자. 어? 네. 공부 쪽에 취미를 갖는 것보다. 네네. 그런 사주팔자야. 부모의 덕이 없어. 본인은 부모의 덕이 없고 형제간에도 이게 덕이 없는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놔서 어찌 보면 부모가 아닌 자가 나를 키워야 되고, 응? 그런 네. 상황이 있고, 그치? 그러고 나서 본인은 내가 어떻게 됐든 남의 밑에서 일을 해와야 되는데, 남의 밑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주야. 남의 밑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남의 밑에서 있다 보면 내가 뭔가 눌린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힘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든지 내 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내가 그래도 주인 노릇을 하든 뭔 노릇을 하든 남의 오른팔 노릇을 하든 내가 감투를 쓰고 살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모든 걸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사주야. 내가 어떤 건 누군가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갖고 넘어와야 되는 사주야. 부지런한 사주란 말이야, 본인이. 어? 네. 좀 뭔가 부지런하고 본인이 뭔가 내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주야. 어?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답답한 사주. 그런 사주야. 근데 본인이 27살 들어서는 해. 27살 이제 조금 하반기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몸으로다가 아파. 왜? 본인은 사주 자체가 우리 같은 사주야. 어?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인한테 어떤 작용이 분명히 시작이 됐어.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금전. 그지? 일단 인간의 덕은 본인이 먼저 겪은 거야. 인간의 복이 없고 부모자의 복이 없고 내가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어? 그거는 1차 겪은 거야. 지금 본인이. 네. 그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은 맞고 아니면 네, 맞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자, 그거 1차적으로 겪었어. 자, 두 번째 뭐야? 금전. 금전. 내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되고 돈의 욕심이 있는데 지금 금전을 벌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 네, 계속 빚만 쌓여가는 상황이랍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금전으로 풍파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야. 응? 네. 그런 상태. 자, 세 번째가 뭐야? 이제 몸이야. 내 몸으로다가 갖다 치는 형국이라 내가 몸을 건사하기가 힘들어. 그전에 같으면 내가 몸이 아프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 내가. 어? 네,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뭐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최근 들어서. 그치? 네. 근데 약을 먹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틀려졌다. 이런 거 느끼지 못해.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게 운동을 하고 하면 사람이 컨디션도 틀려지고 뭔가 텐션 있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여. 어? 네. 굉장히 무기력하고 뭔가 기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욕도 떨어지고 뭔가 그런 걸로. 그러고서 자꾸 내가 일에 집중하든 뭐 해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본인의 근성은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의 근성은 있기 때문에 내 근성대로 하자고 하면 내가 지금 팔팔해야 되고 뭔가 됐든 의욕이 있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내 근성하고는 틀리게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 이렇게 모든 게 내 원래대로의 길로 가야 되잖아. 아, 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길에서 내가 어떻게 돼? 다른 데로다가 틀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원래대로의 길이 다 본인의 길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때까지 방향성을 잃고 살았었던 거야 본인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이 내 길로 가기 위해서 내 길로 가 접어드는 어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 자 이제 이제 몸으로다가 이제 아프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잠을 못 자. 아 네. 밤에. 새벽에 늦게 자긴 합니다. 그치? 네. 잠을 못 잔다. 불규칙하고. 그치? 네. 피곤하면 똑 떨어져서 자야 되잖아. 그치? 맞습니다. 응,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어떻게 돼? 안 꾸던 꿈을 꾸기 시작해. 잘 꿈을 잘 안 꾸고 1년에 한 번이나 기억나는 꿈을 꾸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잠몽인지 현몽인지 무슨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꿈에 시달리게 돼 있어. 네. 지금 내가 본인을 진단했을 때는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어? 다 겪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맞죠? 네.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같은 길로 가깝게 오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본인이 다 겪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사주로 보면 본인 사람 안 믿어. 응? 네, 최근에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게. 사람 안, 원래 그래. 원래 사람 안 믿어. 그치? 그리고 오직 내 자신만 믿고 왔어. 본인이. 네. 그쵸? 믿지 않고 모든 게 내 중심적이야. 내 어떤 자아가 강하다는 거야.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해줘도 본인에 대한 어떤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줘도 본인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네. 왜 지금 얘기한 게 내가 이게 그럼 신병인가? 이게 무병인가? 옳지 않아. 당치 않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본인이 어떻게 돼? 거부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본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본인이 거부를 하든 받아들이든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근데 지금 본인의 상황들이 그래. 지금 본인은 지금 가장 힘든 게 직업적인 거고 직장의 문제야. 네.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근데 지금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주가 못 돼. 내 장사를 하든 내 업을 해야 돼.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장사가 지금 안 돼. 뭐 장사해? 네. 뭐 한식 배달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음식 쪽으로. 음식. 네. 그렇지. 근데 안 돼. 잘. 네, 예전엔 잘 됐다가 초창기에는 지금은 그치? 계속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그렇지. 붙었죠 이제. 왜 본인의 길이 아니니까 그지. 이렇게 머리는 있지만 꼬랑지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업을 본인이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한다고 치자. 또 다른 업종을 바꿔서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하자 치자. 안 돼. 항상 본인은 머리는 있어.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도전적이고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딱히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 네 맞습니다. 그지. 할 게 없어. 할 것도 없고 왔습니다. 그치? 네. 맞지? 지금 본인이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거야. 딱히 뭐를 해야 될지. 난감한 지금 상황이다 그래. 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딱히 어떤 직종을 바꾼다든지 또 어떤 뭐 자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 지금 하는 업을 내가 갖고 끌고 더 가야 되는 지금 수전이야.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뭔가가 또 뭐를 투자해서 한다든지 또 한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기운자가 27부터라고 했으니까, 그지? 네. 한 1, 2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운기가 떨어지는 느낌을 본인이 받을 거야. 아, 네네. 내가 사람들 대하는 거나 뭔가 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바꾼다고 해서 본인한테 큰 어떤 이변이 있거나 어떤 변화가 또 들어와서 본인이 그전으로 자리, 그전처럼 어떤 거를 한다? 이 소리는 안 나와. 미안하지만. 그러면 무언가를 시도하면 안 좋아지는 결과만 초래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원인을 처음에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본인한테 일어나고 네. 지금 본인한테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작용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 수 있다. 물론 본인 나름대로는 또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겠지. 내 맘만 듣고 내 말대로만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뭔가를 하겠지. 근데 거기에 대한 내가 충고를 해주는 거야. 물론 본인이 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게 더 힘이 들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걸 투자해서 내가 힘이 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거를 그냥 이어가라. 어찌 됐든 좀 끈질기게 가라. 네, 응? 새로운 걸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제가 뭐가 씌인 게 있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 뭐 꿈 얘기도 하신 것도 있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건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헤어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좀 헤어지긴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헤어지자 나가고 같이 지내고 있긴 한데 나가라 할 수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좀 여러 가지 짐이 많은 것도 있고 그쪽 생활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딱 끊어서 내보내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뭐 이별수 그런 게 있어가지고 헤어질 수 있을지 그걸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본인한테 달려있죠.
그죠? 네, 그쵸. 응. 본인한테 달려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정상 나가란 소리를 못 하는 거잖아. 본인의 마음은 다 변해있고, 본인의 아, 마음은 정리를 했는데, 네. 인정상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봐서 나가지 마라, 이런 소리를 못 하는 것 뿐이잖아. 네. 그럼 그건 뭐예요? 이미 이별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별이에요. 다시 살 수 없잖아요. 네, 단지 맞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봐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가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를 상대한테 전달은 해줘야지 그 사람도 뭔가를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나간다든지 할 거 아니야. 본인이 입 딱 다물고 있고 본인의 행동으로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심기가 장사도 안 되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이미 이별수가 있을까요가 아니라 이별은 진행된 거예요. 본인은 그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그 지금 사는 동거인을 다시 안으로 품지는 못해. 왜? 본인이 성격 자체가 그래. 아까 말했잖아. 자아가 강하다. 네네. 그래서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이별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기가 네. 만나서 어떤 인연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주야. 어, 본인 되게 깐깐하거든. 어? 네. 왜 웃어? 네, 뭐 최근에 깐깐한 게 많이 심해진 걸 느끼긴 합니다. 제 스스로도. 어. 깐깐해 원래. 어? 네. 원래 깐깐한데 지금 더 예민해졌겠지. 그보다 더. 네. 어, 그래놔서 어떤 타인과의 내가 성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본인이 자꾸 이거 하나 틀려 저거 하나 틀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돼? 못 산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 어, 뭔가 둥글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뭐가 이게 아니야. 그냥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사람이야. 그런 성격이고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인연법을 만나서 살기도 어려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동거를 했다가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은 사주에도 이혼수가 있고 한 가정도 못 지키고 두 가정도 못 지키고 뭐 본인은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고. 아, 그럼 결혼은 못할 사주긴 한 건가요? 하더라도 이혼이 된다? 지금 한번 이혼 겪은 거잖아. 지금 동거를 아. 한 것도 뭐 식만 안 올린 거지. 한 집에서 살았던 거지. 네네. 그걸 한번 겪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본인은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무조건 이별수가 있는, 이혼수가 있는 사주라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차후로 미뤄라. 결혼은 좀 늦게 생각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야. 또? 그 말씀하신 거 테스트 같은 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거는 아는 게 당연히 없겠지. 그거는 네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는 본인한테 이미 신의 병이다, 신병이다라는 어떤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응? 신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사람도 믿지 않고 내 자아가 강해. 그치?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계속 떨어지겠죠. 나락으로. 이런 작용들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신이 있어, 넌 무당이야 한다고 그래서 무당되는 건 아니단 말이지. 내 스스로가 나한테 진짜 어떤 작용들, 내가 꿈에서 본 것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 무병하고 가까운 거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 간혹 본인이 어떨 때는 막 짜증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실행으로 모든 길 뿐이지. 그치. 죽고 싶다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치. 네네. 그런 어떤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발생되는 어떤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뭐가 됐든 해왔던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있었던 작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거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뭔 본인이 알지 못한 뭐 할아버지가 왔는데 할머니 개신나 깎아먹는 소리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건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돼. 그러니 본인한테 발생되는 게 더 덮어지고 또 내가 자꾸 죽는다 생각을 하고 차 타고 가다 확 받아들고 싶고 그냥 어?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지금 다 들어있다 머리에. 그치? 아,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치? 네네. 그러니까 죽지 말고 안 죽어도 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그런데 단지 내가 내 사주팔자가 그런 게 있나 보다. 그게 의심이 되면 그래서 본인이 이거에 대한 뭐 정말 나한테 그런 게 있을까? 어떤 확신이 아니라 어떤 의심이 들거든. 그걸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야.
테스트를 해서 본인의 길을 빨리 갔으면 찾아갔으면 좋겠어. 아, 그럼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뭐 이쪽 계열이라면은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네. 본인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전혀 생소한 거를 경험을 하고 네. 경험을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가슴에 와닿는 거 또 내 몸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가지 말아게도 본인이 가요. 그 다음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 아,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작용이 없어. 그러면은 그런 말 무시하고 본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이거냐 저거냐 돈이야 뭐냐.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느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살던 대로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하향 추세에 있는 삶인 거죠. 그렇죠. 아, 네, 근데 그게 작용이 그런 작용이 되는 거지. 언제쯤 만약에 이게 반등하는 그런 때가 있을까요? 고력을 겪고 사는 사주예요. 아, 네. 고력을 인간 고력도 있고, 네. 그런 고력을 겪고 사는 사주야. 네. 그래 놓으니까 뭐가 됐든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하고 살아야 돼. 그냥 내가 인간으로 살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몇 배 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어릴 때부터 문득 그런 걸 느끼긴 했습니다. 뭔가 눈에 안 띄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남들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어릴 때부터 느껴져가지고 원래 이런 팔짱가라는 생각을 쭉 가지고 살고 있긴 했었는데 좀 더 확신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돼. 고집 피우지 마. 본인 고집이 너무 똥고집이 너무 세. 네 맞습니다. 똥고집이 너무 센데 고집 피울 일은 절대 아니야. 함부로 나는 아무한테는 무당대란 소리를 안 해. 네 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또 궁금한 거. 아 잠시만요. 저거 몇 개 적어온 거에 대해서는 얘기 다 했죠. 예, 얘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변호편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인생이 참 안 좋았고 2년도 두 번 하시면서 거의 다 재산도 날려 먹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공무원이시고 해가지고 연금은 나오시고 해서 지내는 데는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뭐 그 외에 또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실 일이 있으실까 그게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실 거야. 몸이요? 아버지는 건강 쪽이? 아버지도 고집이 만만치 않고 본인 고집 저리 가라라고. 아 맞습니다. 막행이고 아버지는 답답한 사람이야. 아주 네, 막 거의 혼자 선택해서 혼자 그치? 다 진행이 나가시고 하셔서 별로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소통이 됐든 어떤 배려나 이런 거 굉장히 부족해. 근데 본인도 그 아버지를 닮았어. 아,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걸 본인도 아버지를 보면은 내 성격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본인의 성격이 어쩌고 얘기를 해줘도 그냥 아버지가 난가보다 생각하면 제일 빨라 이해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쭤.